지금 최근 국고채 금리 등 시장 금리 오르면서 뭐 신용대출 금리 또 주식담보대출 금리 계속해서 올랐어요. 지금 이 상황 좀 들어볼까요? 네, 요즘 뭐 당국 최근에 저금리가 워낙 이어지다 보니까 대출 정말 많이 받으셨거든요. 네. 아마 반가운 뉴스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국내 채권시장 금리가 빠르게 좀 오르고 있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국고채 금리가 무섭게 좀 치솟는 상황인데요. 2월 말 기준으로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연 2%를 넘어서더니 이달 들어서는 10년물마저 2%선에 넘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연 2%를 넘긴 것은 2019년 3월 이후 약 2년 만인데요. 이처럼 국고채 금리가 좀 빠르게 오르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 영향으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우리 국고채 물량이 좀 커지기도 했지만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국가 채무 이자 부담 증가도 있지만 서민 대출 이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우려대로 또 도미노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2월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15% 포인트 오른 3.6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3% 포인트 상승한 2.66%로 6개월 연속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각각 1년 그리고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니까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는지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조금 상승세인데다가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로 받는 것도 어렵지만 뭐 기존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대출 부담이 좀 불어났다, 크게 불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이제 막 코로나에서 벗어나나 싶을 정도로 막 상승할 때 그때 금리가 좀 낮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 포모 증후군 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나만 이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자 부담 어느 정도 될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네. 작년에 워낙 저금리가 이어졌다 보니까 뭐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네. 그거를 뭐 저희가 비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 더 늦어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영끌, 그러니까 주식을 아니 영혼까지 빚을 그쵸 끌어모은다. 영혼까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네. 뭐또 패닉 바잉 이런 단어까지도 나왔었는데 네. 이게 대부분 뭐2030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이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상승세를 계속 금리가 상승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좀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미 이제 비투나 패닉 바잉 행렬에 동참했던 분들의 부담이 당장 좀 크게 늘어난 점을 좀 주목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대출 금리가 1%만 뛰어도 대출을 보유한 전체 가계가 내야 할 이자가 한 12조 원가량 늘어난다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게 12조 네. 원이 말이 12조 원이지 엄청난 가계 그래요. 부담인데요. 네.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가 이제 지금 백신이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금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좀 신중하게 또 계획적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투,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 자꾸 저희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경고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이재 기자. 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뭔지 또 정의를 또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자가 빚을 낸 것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딱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식담보대출 얘기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네네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주식을 매수할 때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한 매수 대금의 20에서 40%를 현금으로 이제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일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 매수 체결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주주가 이제 되는 사람이죠. 네. 매수 체결됐으니까 네.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네. 근데 강제로 주식을 딱 처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맞아요. 하한가로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의 변동성 이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네.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 3000선이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반대 매매가 뚜렷해져서 주목을 받았던 상황이에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 신용융자,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가 22조에 육박하는 이제 최대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가 조정이 만약 계속 이루어진다면 빚을 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원금, 이자 부담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늘게 되는 상황이고 또 주가 하락하면 손실도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할 경우에는 빚도 못 갚은 이 깡통 계좌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에서도 우려감을 좀 표시하고 있는 게 가계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리스크 유의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금리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생활고가 힘들어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B2는 아 이거 위험하구나 새삼 느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재 기자.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원고에 10개밖에 없어서. 네. 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지금 한 10%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또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무서운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게 증권사에서는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을 한가로 계산해서 이게 또 팔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 매물로 나온 그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피해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출회된다고 하면 뭐 주가 하락, 증권사 강제 매도, 그리고 손절매 물량 출회, 다시 주가 하락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형주보다는 보다 이제 신용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가 이런 확률이 더 크다고 하니까 네.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하락 추세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또 나름의 길을 또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시장을 받치는 힘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이런 부분은 좀 주춤한 상황이고 투자자 예탁급도 역대 최고치였던 그 1월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때는 주가 하방 경직성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지수 포인트로는 코스피 2930 그리고 코스닥 900포인트 이탈 시에 추세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 반대 매매가 더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현재까지는 반대 매매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일부 시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네.